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나당 표구사.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동 표곡의 거목.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오늘 마침 왔는데 예, 부산에서 작가 선생님이 올라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부산에서부터도 이렇게 고객이 오십니까? 아이고 그럼요. 우리 전국구? 전국구. 예, 전국에서 오신 우리 부산에 예. 아주 유명하신 우리 저기 제가 보기엔 예. 젊으신 분인데 선생님 이경아 선생님이십니다. 이경아 선생님. 아, 네네네. 부산의 이경아 선생님. 네네네. 강의도 하시나요? 아니요. 화실만 운영하고 있어요. 화실만 운영하세요? 네네. 예, 부산 어디에서요? 동래구. 동래구. 네. 야, 좋은데 사시네. 좋은데. 미나 담다. 선생님. 민화? 미나 담다. 민화 담다. 네네. 화실 이름이. 담다. 네, 담다. 저기 그릇에 담는다는 담다. 넓게 퍼지고 이렇게 유명해져라 막 그런. 네, 그래 담다. 네. 아, 민화 담다.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이거 지금 선생님 작품인가요? 네, 맞아요. 네. 이야, 너무 좋죠. 이야, 이 대단하시네요. 네. 이걸 지금 이제 사진 촬영을 하려고 우선 저기 배접부터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배접을 먼저 하고 배접을 예. 해야 사진이 되니까 예, 배접을 하고 촬영하고 예. 제가 엊그제 여기 지금 여기 인사아트센터에 가면 지하에 제주도에서 오신 공필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공필화. 예. 예, 그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제 작품보다도 네네. 이분이 한 중국에서 한 20년 계셨다는데 아. 공필화가 뭡니까 선생님?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려고요? 우리나라 민화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화를 하고 네. 이제 중국에서 공필화라고. 아, 잘못하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그 작가 선생님 말에 의하면 아, 공필화라는 것은 네네네. 옛날의 궁중 미술이다. 그쵸, 궁중. 예, 그 궁중에서만 예. 그 저기 화가들이 네네. 하는 기법을 네네. 공필화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은 게 예. 우리 민화가 원래 궁중에서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비슷한 거죠. 근데 그분 말씀에 예. 의하면 예. 민화는 네네. 그 공필화는 한정되어서 네네. 이제 그 저 대단한 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보고 일반 민가에서 네. 보고 베낀 그림이 민화다. 뭐 이렇게 아. 설명을 하시던데. 아. 원래는 좀 궁중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원래 그거를 더 네.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네. 우리 민화는 이제 궁중화 이제 공중에서 했다가 아~ 서민 쪽으로 많이 내려왔지만은 원래 이제 국내에서 했던 겁니다. 예. 그렇겠죠? 예, 장승업 선생님이 뭐 이런 분들 아~ 예.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허기야 그러면 예. 그분이 20년 동안 중국에서만 계셔가지고 중국 쪽에만 계셔서 중국에서는 그걸 공필화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공들여서 한땀한땀 그냥 아주 막 굉장히 아~ 세필을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아, 야, 근데 선생님 작품도 대단한데. 좀 공부를 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뭐 막 들이대서. 우리 선생님 많이 네. 작가님들하고 워낙에 많이 예, 친분이 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제가 이제 작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오픈되는 시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자기가 작품을 그려서 자기 그 작업실 창고에 처박아 놓으려면 그리지 말아야 돼요. 그 세상에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위안을 주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요즘에 아산병원 갤러리에 아... 거기는 그 공모를 해요. 근데 한 8, 9월 달쯤 되면은 네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년 작가는 한 일주일, 네. 좀 기성 작가들은 2주, 올해부터는 2주를 네. 시간을 주더라고요. 거기가 뭐 하루 유동 인구가 5만 명이에요. 환자들이 막 작품을 보고 뭐 감동을 하는 거야. 뭐 막 아프시고 아.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예, 힘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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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분들한테 그 갤러리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작품 너무 잘하셨어요. 예, 예, 예. 아이 정말 잘하셨네요. 진짜요? 여기 예. 선생님 여기 대표님한테 칭찬 받으면
일단 수준 이상이라는. 아, 아유, 원체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 누가 너무, 봐도 너무 좋네요, 아주. 누가 봐도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이런 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참 잘하셨습니다. 야. 부드럽게 잘 나왔습니다. 네. 야. 저는 제가 저희 아버님도 이제 옛날에 탱화도 하고 그러셨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작가면 그림만 보면 어 이거 누구 작품이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서예도 그렇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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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화도 그렇고 예, 예. 그 옛날 그림을 기본으로 해서 이 창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재현. 재현. 그 재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재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엊그제 만났던 92살 되신 사형아가 계신데 이분이 관세음보살 이제 재현 자기가 도저히 창작은 못하겠다. 92살 되신 유명한 화가가 그래서 창작을 포기하고 재현에 도전하신 거예요. 그 유화로 그 관세음보살 제가 이제 그분을 한번 또 집으로 좀 제가 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그 보수 잘못했어요. 학교 보수할 때 뭐 보수가 안 되나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 선생님 계시지만 기본기가 이 정도가 되시면 재현도 좋지만 스스로 작품을 창작하시는 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아직 재현을 조금 더 노력하고 엄청 겸손하시네. 엄청. 저는 아직 한참을 배울 게 많아서. 아, 그러세요? 네. 네. 제가 회를 끼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민화 담다요. 민화 담다. 네. 부산의? 민화 담다. 부산의? 동네? 동래구 네. 온천동. 온천동. 민화 담다. 민화 담다. 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금방 쓰러질 것 같아. 창작을 이제 뭐 충분히 가능하죠. 안 해서 그러지. 그렇죠. 네, 그건 작가의 네. 소신이나 이런 거가 있어서 그렇지. 네, 뭐 제가 뭐 창작을 못한다는 말씀을 그렇죠. 예. 표현한 건 아니죠. 그럼요.